자, 과연 카톡에서 판매되는 닭갈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개수작 숯불 닭갈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그 카톡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닭갈비예요. 카톡에서 뭐 선물하기로 보내줄 수도 있고 자신이 직접 구매하실 수도 있는 개수작 숯불 닭갈비입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가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주셔서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한번 카톡에서 파는 음식들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. 기름 살짝 싹 둘러주고 자, 한번 잘 맛있게 익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. 요거 먹고 볶음밥 해 먹을 겁니다. 볶음밥 여기다가 어차피 오늘은 키스할 사람도 없어서 마늘 많이 먹어도 된다고. 뭐 늘 많이 먹고 있습니다. 많이 먹고 있다 이놈아. 아무 걱정 없어. 마늘, 양파, 뭐 말만 해, 홍어, 뭐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. 화이트데이 선물 받으신 분들 축하 축하. 이쁜 사랑하세요 이것들아. 아니 그거를 왜 내 방송에 와서 자랑하는 거야? 그걸 막 자랑하지 않으면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병에 들은 건가? 왜 나한테 와서 자랑을 하는 거지? 불쌍하지도 않나 내가? 너무하네. 오늘 막걸리입니까? 아니요. 소주. 수지가 그려져 있는 처음처럼. 아우 맛있겠다. 오케이,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. 오케이. 네, 양파 안 넣었어요. 아무것도 안 넣었습니다. 이 본연의 맛을 한번 보려고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. 자, 불 줄이고 먹어봅시다. 자, 소주 한 잔 따라 볼게요. 자, 수지가 그려져 있는 처음처럼의 수지 소주잔으로 한 잔 합시다. 자, 과연 카톡에서 판매되는 닭갈비 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뜨거! 나니? 맛있잖아. 자, 짠짠. 야, 맛있네. 냉동이라서 나는 그렇게 큰 기대 안 했는데 먹을만 하네요. 자, 안녕합시다. 좋은 점이 적당히 맵고 적당히 짭조름해. 그래서 너무 좋다. 너무 맵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짜지도 않고 딱 달달함도 적당하고요. 적당해서 좋네. 확실히 마이미님 말씀대로 여기다가 야채 좀 더 썰어 넣어서 먹었으면은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. 뭐 고구마, 양배추, 양파 정도 썰어서 넣어서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. 오네오의 매력은 뻑이라고요? 아니에요 여러분, 오네오의 매력은 얼굴입니다. 미안해, 한잔 할게. 짠짠. 요거 한 요만큼 남았을 때 가위로 잘게 썰어서 밥을 볶아 먹읍시다. 오네어 방송의 참 재미는 오네어가 한잔할 때 여러분들도 한잔 딱 가져와서 화면에다가 오네어가 짠할 때 같이 짠짠 부딪히면서 한잔 같이 하는 거야. 인생 뭐 있니? 자, 한잔 같이 합시다. 짠짠. 햇반 넣을 준비하고
요거를 잘게 잘게 잘라 놓읍시다. 잘게 잘게 볶음밥이랑 잘 맞게 소스 좀 더 부어주고 양념 더 부었습니다. 자, 갑니다. 후! 헤헤이, 맛있겠네. 맛있어 보이지, 얘들아. 계란이랑 먹어야 맛있다고? 노른자 터트려 달라고요? 갑니다. 터트려서 자 한입 합시다. 아우 뜨거. 맛있어. 아 기가 막혀. 맛있어. 자 한 입 받으십시오.